연말에는 잠잠합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증권사의 분위기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종목의 리포트가 단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었을지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방산주로 불리는 풍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글로벌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탄약 수요와 관련된 증가치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폴란드에 연 10만 발 생산이 가능한 탄약 공장도 설립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풍산 같은 경우는 올해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오는 27년도까지 1.5조 원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동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적에 영향을 주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오는 4분기에 매출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9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신동 쪽에서는 5천억 원, 그리고 반상 쪽에서는 4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산보다는 신동 쪽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요. 다만 영업이익에서는 방산 쪽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우세할 것으로 나옵니다. 580억 원인데 신동 쪽이 30억 원이고요. 그리고 방산 쪽이 5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익면에서는 훨씬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산 같은 경우는 내수 계절성 영향에 따른 증가뿐만 아니라 지연되어 왔던 수주 같은 경우도 계약이 달성되면서 이익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 신동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은 나쁘지 않았는데 구리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4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주가는 6%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 선으로 유지해줬는데요. 전장에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풍산 전장에는 0.9% 하락세 보였습니다. 38,65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8,9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휠라 홀딩스입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풍산과는 조금 다르게 4분기의 실적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의 매출액은 7,7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도 13% 하락 전망이고요. 영업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휠라 홀딩스를 볼 때 크게 세 가지의 브랜드를 놓고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휠라, 그리고 이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아쿠시네트, 그리고 중국의 합작법인인 폴프로스펙트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휠라 쪽에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급감하면서 매출액에는 지속적으로 안 좋은 악영향이 끼쳐지고 있는데요. 한국 쪽에서의 휠라 매출도 20% 하락 전망이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재고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고 소진이 계속되면서 미국에서는 40%가 넘는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시네트 같은 경우도 매출이 7%대 하락이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중국 쪽과 함께 만든 풀프로스펙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5% 성장 전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외형 확대보다는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나 그리고 수익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법인의 적자 축소뿐만 아니라 아쿠시네트의 이익 증가가 있으면서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내년 한 해 동안 4조 원이 넘는 매출액이 전망되면서 올해 대비는 7% 증가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면에서도 올해 대비는 47%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해줬는데요. 4만 5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휠라홀딩스 전장에는 1% 오름세 보였습니다. 38,65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큰 변동성 없이 전장에 마감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